걸으면 보상을 주는 블록체인 앱 림포가 출시 이후 한국 유저들이 달성한 운동 미션과 받은 총 보상액이 각각 100만 회와 1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림포는 자사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지급된 보상액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앱 출시 이후 이번 달까지 지급한 총 보상액이 3.8억입니다. 그중 약 26%가 한국 유저에게 지급된 셈인데요. 림포 전체 유저 수 23만 명 대비 한국 유저 수 2만 명으로 약 8.7%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유저들이 미국이나 리투아니아 유저에 비해 3배 이상 활발히 참여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김성민 림포 아시아 매니저는 한국 유저들의 높은 앱 접속률이나 운동 미션 달성률은 리투아니아 본사에서도 화제라며 앱이 처음 출시된 11월부터 6월 중순까지 번역 없이 영어로 서비스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저들이 다운받아 사용했고 한글 번역이 된 이후에는 유저 수 증가 추이가 더욱 빨라지는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림포 앱 유저들이 총 달성한 운동 미션은 411만 회로 지금까지 걸은 거리는 지구 323바퀴에 해당하는 1286만 킬로미터입니다. 김성민 매니저는 림포는 유저에게 리워드 앱, 기업에겐 광고 마케팅 플랫폼으로 건강과 운동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싶은 기업들이 고객에게 운동 미션을 제시하고 보상을 제공하며 호감과 관심을 얻게 된다며 현재 미국과 리투아니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를 비롯해 30여 개 기업이 광고를 준비하거나 집행 중이고 한국에서도 관심을 표하는 광고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